쇼바 하는 역할이요. 쇼바는 완충기죠. 쇼크 업서버라고 해서 쇼크 충격이 노면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그 빠삐용입니다.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오토바이의 바퀴가 노면에서 뜨는 거를 최대한 바퀴가 충격을 먹더라도 그 바퀴가 노면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쇼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고 최대한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 채공 시간을 줄여서 오랫동안 노면에 붙어 있도록. 그래서 뭐 제동력이라든가 그 가속력 이런 것들을 제때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쇼바입니다. 그래서 쇼바의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주행 성능, 한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흔히 우리가 쇼박 하면은 쿠션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쿠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쇼바에 대한 기능 중에 단적으로 하나만 봤을 때는 쿠션인 게 맞습니다만, 다른적으로 크게 넓게 봤을 때는 오토바이 전체에 아주 중요한 운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